윤석열 응징을 위한 범 국민운동본부 규탄 성명서입니다. 김건희, 검찰, 언론, 국민대, 숙명여대는 선도선진국 대한민국의 수치다. 1만 년 배달민족은 불에 맞서다 죽을지언정 굴복은 없었다. 범법 피의자 김건희의 숱한 피의 사실과 위조 조작 의혹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할 검찰, 언론, 교육기관들이 실상을 파악해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피의자 김건희의 의혹들을 은닉하는 것도 모자라 앞다투어 미화까지 하고 있어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검찰은 최근 재판에서 주가 조작의 핵심 중에 하나인 전주가 바로 김건희였다는 증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수사는커녕 이미 국민들 앞에 드러난 명백한 법지 증거들조차 수사를 차일피일 뭉개며 은닉을 시도하고 있어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국민대와 숙명여대는 그를 깨우친 삼척동자라도 구분이 가능한 삼류 표절 논문을 범법 피의자 김건희의 눈치를 보느라 수개월째 조사 결과를 뭉개고 있는 것도 모자라 국민대는 한술 더 떠 김건희의 주가 조작 범죄가 명백한 도이치모터스 주식까지 상당수 보유하고 있어 김건희와 주가 조작 공범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범법 피의자 김건희를 옹호하다 못해 앞다투어 미화까지 하고 있는 어용 언론들입니다. 주탄 피해자를 우롱한 주가 조작 피의자를 패션이 소박하다, 동물보호에 앞장선다며 온갖 범법 의혹을 가정스런 유선으로 포장해 미화하고 있으니 이토록 부끄러움조차 없는 이들을 어찌 기자요, 어찌 언론이나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공정이 존재의 근거가 되는 검찰, 언론, 교육기관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범법 피의자를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미화까지 하고 있으니 해외의 유력 언론들이 영부인이 주가 조작 의혹도 모자라 골걸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경제, 군사 강대국으로 부상한 선진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일어난 성과입니까? 일제 식민지 수탈과 전쟁으로 인한 폐허 속에서 전 국민이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으며 피와 땀을 쏟아내 일군 위대한 대한민국입니다. 더욱이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곤란으로 휘청거릴 때 정부를 중심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서로 분담하고 협력해 방역 선진국으로까지 부상함으로써 인류 역사상 최저 후진국에서 최상위 선도 선진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최초이자 유일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고 부끄럽게도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영광의 순간도 그저 한순간일 뿐이었습니다. 한낱 범법 피의자에 불과한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이익집단 카르텔의 농간으로 선진국으로 부상했던 대한민국의 위상은 하루아침에 정치 후진국으로 추락하며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고야만 것입니다. 정치 검찰과 어영 언론도 모자라 국민대와 숙명여대처럼 그 무엇보다 공정하고 신성해야 할 교육기관까지 범법 피의자의 동조에 타락하면서 전 국민들이 수십 년간 피와 땀을 쏟아내 이룩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무참히 짓밟았으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찌 검찰, 언론, 국민대, 숙명여대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집단 카르텔의 농간에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1만 년 배달민족의 역사는 불에 맞서다 죽을지언정 결코 굴복은 없었습니다. 전 세계를 호령했던 몽골 제국과
저기 한반도를 지층에 두고도 끝내 복속시키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무력으로 왕과 지배 세력을 굴복시킬 수는 있었을지언정 수십 년이 흘러도 끊임없이 저항하는 백성들을 결코 굴복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수차례 백만 대군까지 동원해 굴복시키려다 망한 수나라의 전철을 받지 않기 위해 한반도의 독립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간악한 일개는 전대미문에 잔혹한 민족말사까지 자행했으나 결국 굴복을 모르는 배달민족의 DNA는 끊임없는 투쟁 끝에 결국 독립을 쟁취하고 선도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만 년 배달민족의 이름으로 검찰, 언론, 국민대, 숙명여대에게 경고합니다. 법은 상식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상식은 역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법과 상식을 거스르면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며 시일이 걸린 전정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상 윤석열 응징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규탄 성명서였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도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선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